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소리가 좀 들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들을 인쇄기에서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분과 함께 오늘 정말 새로운 시각이랄까요? 정말 괜찮은 시각 하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훌륭한 많은 게스트분들이 훌륭합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을 또 모시면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 한번 이분과 함께 멋진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 계시죠. 우리 조익재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뭐 방송도 잘 출연도 안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여의도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아주 큰 산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높은 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굽어 살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어떤 결론으로 말씀해 주실지 미리 한번 살짝 저희가 짧게 한번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뭐 오늘 주식시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금리를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한 두어 달 전부터 미국 금리가 오를 때마다 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네. 어제도 뭐 세금 이슈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오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주를 흔들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까지 연결되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또 우리나라 기술주까지 이제 흔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 금리를 도대체 연말까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얘기를 오늘 중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리를 우리가 연말까지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지금 뭐 연초에는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올라가 봐야 아마 1.8에서 뭐 2.0 이하 정도 아니겠느냐. 이 정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좀 뭐 듣긴 듣습니다. 네. 그 정도 선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측하시기에는? 저도 사실은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네. 2%를 넘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금리도 금리지만은, 네. 사실 전 세계 통화 정책을 좌우하는 미국의 FRB가 어떤 식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언제쯤 이제 기조를 바꾸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금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금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전망에 맞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우리 조익재 전문위원님께 한번 말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면 될까요? 예,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네.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를 따져봐야 되는지 그 변화의 어떤 뿌리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네. 2페이지 저희는 자료 잘 볼 테니까요. 우리 예, 예. 지금 그 왼쪽 그림에 있는 게, 네. 미국의 소비를 나타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예.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를, 네. 나타낸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나라 GDP의 70% 이상이 소비로 좌우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비를 또 두 개로 논을 수가 있는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서비스 소비, 또 하나는 재화 소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그림상의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서비스 소비고 아래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의 재화 소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소비가 전체 소비의 60%고요. 네. 반대로 이제 재화 소비는 한 40%인데 지금 한눈에 봐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서비스 소비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서비스 소비는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서비스 소비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 제가 주요 항목들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하우징, 네. 또 헬스케어, 금융, 레크리에이션, 운송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죠. 근데 아래 있는 주황색 선 재화 소비는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불과 두 달 만에 네. 고점을 돌파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미국의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 부진했던 서비스 소비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 이 최근에 있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일어나는 변화의 근원은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 둘 중에 이제 서비스 소비는 그동안 전그 고점이라고 할까 하여튼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네. 그게 이제 거의 회복하는 것 같은 올라오는 상승세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네. 그렇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네? 그 옆에가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증가율로 바꿔놓은 건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주황색 선이 재화 소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작년 뭐 바로 두 달 만에 이제 0을 돌파하면서 작년 장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재화라는 건 결국 자동차하고 IT 가전, 가구 이런 우리가 실제로 쓰는 물건들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엄청 좋았고 또 현대차 같은 자동차 주가도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서비스 관련 주식들은 전혀 좋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이제 재화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네. 서비스 소비가 부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 재개 관련주들 네. 미국에서 이제 리오픈 주식이라고 하죠. 이런 호텔, 레저, 항공 이런 주식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서비스 활동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 원유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다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네네네. 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유가 같은 관련주들 또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서비스 활동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하고 충분히 연관이 돼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이 오랫동안 부진했던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주들 은행 같은 이런 쪽들을 막 끌어올리는 것이 네. 결국은 이 변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재화 소비는 금리를 못 끌어올리는데 서비스 소비가 금리를 끌어올립니까? 그것은 이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네.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왼쪽에다가 미국의 서비스 소비 그리고 재화 소비를 그렸는데 이것이 주식 시장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호재이기도 하면서 악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네. 혹시나 몰라서 이제 우리 지금 자료를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화면이 작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업로드를 다 자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페이지 2에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 그 자료 다운로드 왼쪽 그림에 있는 그 파란색 선이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 소비 전혀 고점 회복이 안 됐지만 최근에 네. 이제 꼬리를 들고 있고 아래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재화 소비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서비스 소비가 부활하는 게 왜 호재이면서 악재냐면. 결국은 호재의 관점은 그 오른쪽 윗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된다는 걸 뜻합니다. 아, 네. 예,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또 그것은 당연히 기업 실적들을 더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호재죠.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 같은 것이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라는 위험이 생겨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왜 그 재화 소비하고 다르게 어떤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금리를 끌어올리느냐 여기가 바로 이러한 그 유가 같은 네. 여러 가지 그 인플레를 유발하는 매개체들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잠잠했던 미국 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그런 이제 변화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금리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올라온 금리가 이제 언제까지 시장을 괴롭힐 거고 또 나중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주식 투자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하여튼 오늘 좀 짚어주시게 그 서비스 소비의 그 상승 이게 가져올 변화 이게 그렇죠. 이제 금리에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뒤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요 얘기를 이제 해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서비스 소비라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됐는데 왜 올해 와서는 이제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그만큼 코로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그림의 주황색 선이 전 세계 기준 코로나 감염자 수인데 네. 여전히 좀 인도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높아요. 하지만 그 아래 있는 선이 미국과 유럽과 영국을 합친 특히 이제 선진국들을 합친 부분인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라별로 정리한 것이 그 2번 그림인데 네. 뭐 한눈에 봐도 선진국은 많이 줄고 인도 중심의 이머징 마켓은 잘 안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아, 미국, 영국, 유로존은 다 치솟았다가 다 밑으로 내려갔고 네. 예, 인도, 뭐 브라질, 터키는 약간 감소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많이 예, 특히 예. 인도가 좀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네. 페이지 6페이지에서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3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백신 접종률의 차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겠죠.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접종률 높은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을 제가 좀 하늘색 막대기로 봤을 때 이쪽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아래에 있는 그 인도 같은 회색 막대기로 표시한 그 이머징 마켓의 접종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표에서 지금 1등과 2등 이스라엘과 영국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그 옆에 이제 4번 그림을 보시면 두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주황색 선이 백신 접종률이고 파란색 선이 감염자 수거든요. 그런데 네. 이 백신 접종률이 50%에 접근하면 감염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은 아직 50%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얘가 50%까지 올라갈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페이지의 왼쪽 그림이 이제 바로 주황색 선이 미국의 접종률이고 또 파란색 선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인데요. 네네. 제가 이 그래프를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미국의 접종률이 한 46%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6%. 거의 네. 50% 근접이네요. 네. 그래서 네. 아마도 다다음 주 정도만 50% 정도에 이제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뭐 2만 명, 3만 명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이제 감염자 수가 크게 내려가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주제가 이제 서비스 소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그 외부 활동이 훨씬 더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영국 같은 데는 뭐 이제는 마스크도 뭐 벗을 정도로 굉장히 네.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감염자 수가 미국 기준으로 한 2만 명 이제 밑으로 안착하기 시작하면 네.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옆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활동의 기반이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비행기도 자주 탈 것이고 네. 자동차도 자주 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가 사실 안 그래도 지금이 미국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네네네.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유가라는 것이 모든 인플레의 뿌리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가 한 달 넘게 좀 잠잠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이제 올라가고 금리도 네. 네.
그러면 미국의 이제 최근에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네. 이 미국의 이 경제 활동을 매주마다 발표하는 게 뉴욕 페드의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3월 말부터 굉장히 수직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면서 이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한눈에 나타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니까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70만 명 정도가 매주 나왔었는데 이제는 5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신규 고용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26만 명밖에 안 나왔는데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신규 고용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경제활동 살아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10번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 사람들 비행기 타는 number of flight를 그려놓은 건데요. 네네. 그 위에 있는 진학색 선이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늘색 선이 이제 코로나가 터진 작년 2020년의 상황인데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터졌던 3, 4월에 이제 엄청나게 무너졌던 네. 게 아직도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주황색 선이 올해 2021년도의 모습인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수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통 혼잡 지수를 통해서 보는데 네. 지금 아래 왼쪽 그림에 뉴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보다 이제 혼잡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활동의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외식입니다. 우리나라 네. 사람들도 외식 많이 하는데 이 외식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볼 때는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스토랑 좌석 이용객 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전년 동월비가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활동이 역시 활발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뭐 하여튼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염자가 이제 2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활발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참 뭐 코로나 저 터지고 막 심각할 때는 아 이제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네. 이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백신이 그만큼 네. 효과가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한참 그 얘기했을 때는 야, 코로나 이제 터져갖고 재택근무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뭐 온라인으로만 물건 사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끝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감소하다가도 네.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1차 웨이브 이후에 또 잠잠했다가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뭐 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책 당국자들은 상당히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네. 자, 그렇게 이제 서비스 소비가 거의 예년 수준을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이제 11번 그림을 보시면 먼저 그 이 소비자 부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한번 봤는데 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 사실 작년 코로나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4월 수치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네. 굉장히 3월, 4월 두 달에 걸쳐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소비 심리가. 네. 네.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자동차를 살래 혹은 집을 살래 이러한 어떤 지출 계획들 이런 것들도 이미 전고점을 다시 또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구매 욕구들이 강해지고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 그림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업
부분, 제조업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 미국은 이제 주요 지역별 PMI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 필라델피아, 뉴욕, 뭐 캔자스, 댈러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3월보다 4월이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 요거는 네. 공교롭게도 이제 3월보다 4월이 좀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게 그 맨 마지막 중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인데 네. 요 부분까지도 이제는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은 고용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네.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역시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유럽도 비슷한 상황. 네, 맞습니다. 으로 회복이 되고 있나요? 예, 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유럽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존재했던 그렇죠. 지역이고요. 네. 여전히 아직도 좀 많은 편인데 최근에 보면 유럽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지금 그 10페이지에 13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3월 수치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올라오는 속도가 누가 봐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4번 그림은 유럽의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업 경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논아서 그려놓은 건데 유럽은 제조업 경기가 좋았어요. 수출이 잘 돼서. 네. 그에 비해서 코로나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서비스업 경기는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아래 왼쪽 그림의 영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이 파란색 선이 영국의 서비스업 경기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뭐 V자로 회복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도 감염자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럽의 서비스업 경기도 아 조만간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를 한번 총 결론을 내려보면. 네.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사실 뭐 미국을 포함해서 또 유럽 여지껏이 수많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왜 했습니까? 결국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경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처럼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경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통화정책이 바뀔 거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아주 강도 높았던 이런 통화 정책들을 서서히 거두어낼 것, 그러니까 이제는 고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서서히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11페이지 15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완화 정책은 거둘 거구나라는 것을 시장 금리가 쭉쭉 올라가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네. 아마도 미국 같은 경우에 6월 FOMC 또 ECB 같은 경우에도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조금은 매파적인 우리가 이제 완화적인 정책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긴축인데 네, 약간은 네. 그런 좀 긴축적으로 가는 그런 정책들이 서서히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한둘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긴축에 들어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부터 이미 성장률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네? 긴축을 빨리 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선진국 쪽 중앙은행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벌써 테이퍼링을 선언을 했죠. 네네. 참고로 그 오른쪽 아래 17번 그림을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왜 테이퍼링을 선언했냐면 네. 그 옆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캐나다의 이 노동 참가율 이런 것들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갔는데 아직 미국은 그에 비해서 아직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영란은행이 사실상의 테이퍼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아마도 6월 FOMC나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매파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뭐 결국 이제 테이퍼링하고 수순으로 가는 게 금리 인상인 거죠? 사실 금리 인상은 좀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고요. 네. 뭐 FRB의 파월 의장이 뭐 2023년까지는 절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이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는 네. 아마도 연내 논의가 시작되거나 연내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내. 예. 그럼 이제 처음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무게를 더 두셨고 이제 거기에 맞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뭐 금리의 뭐 방향을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봅니까? 아니면 전략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금리를 조금만 네. 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실 미국 금리가 지난번에 1.77%까지 10년물 기준으로 올랐다가 네. 다시 1.6%를 깰 정도로 조금 금리가 흘러내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금리가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고용과 소비에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날 거다라는 건데 고용 얘기는 제가 뭐 다시 안 해도 아까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옆 그림 20번 그림을 보시면 소비에서도 계속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옆 그림에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 사람들을 전체 가처분 소득을 합친 건데요. 근데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소위 말하는 이제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정부가 3조 달러를 지원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무려 2조 달러가 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주로 재화 소비에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뭐 연초에 9천억 달러, 지금 또 1.9조 달러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 가처분 소득이 거의 뭐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너무나 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왜 일자리가 이렇게 고용이 잘 안 나오냐면 굳이 뭐 실업수당 받아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로 돈을 주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예, 코로나 위험 무릅쓰고 일자리로 나가냐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네. 근데 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소비는 당분간 굉장히 호황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소비 같은 경제 지표들이 세게 나올 때마다 사실은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금리라는 것은 결국 경기와 물가를 반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경기의 핵심 지표가 소비인데 계속 좋게 나올 게 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좀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경기하고 물가인데 네. 이번에 한번 물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4페이지 그림을 네. 보시면 그 왼쪽 윗그림에 이제 미국의 전체 물가, 미국 CPI를 그려놨는데 사실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대단하게 빠르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늘색 선이 미국의 서비스 CPI,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미국의 전체 물가의 무려 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누구도 서비스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밑으로 처지고 있었고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 물가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비스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네.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미국의 전체 물가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참고로 그 바로 옆 그림을 보시면 이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의 여기다가 제가 프라이스 페이드 지수라고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지불 가격 지수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죠. 네. 이것이 지금 뭐 미국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미국 물가를 상승 쪽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네. 뭐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워낙에 기저효과가 심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는 뭐 당연히 높게 나올 건데 네. 요게 이제 전월비로도 얼마큼 강하게 나올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예상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채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이요? 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24번 그림을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재정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풀죠. 네, 뭐 네. 국민들한테도 돈을 주고 그다음에 네. 바이든 정부가 또 한 거의 4조 달러에 달하는 또 인프라 투자 이런 네.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결국은 국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네네. 이 규모 자체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 공급 물량이 계속 쏟아진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채권의 가격은 곧 금리의 상승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급 문제만 가지고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혼자서 사고 있는 게 바로 FRB입니다.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양적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계속 사들이는 데는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부분을 또 테이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수급적으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 문제로 봐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가 네. 자꾸 이제 주식시장을 괴롭히는 현상은 아마도 올 뭐 한 여름까지도 한 한두 달 정도는 더 계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요. 네. 그래. 그럼 우리가 조금 화두를 바꿔서 이런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연말까지의 어떤 금리 흐름을 좀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요 16페이지에 왼쪽 그림이 참 중요한 그림인데요. 네. 주황색 선은 그냥 미국 금리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뭐 밴드상으로는 계속 내려왔는데 이 금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락이 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했을 때 파란색 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OECD 경기선행지수가 주식시장의 등락도 결정을 하지만 채권시장의 등락도 이 경기선행지수에 달려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선행지수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고 또 언제부터는 다시 내려갈 건가를 따지는 것이 채권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선행지수가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기선행지수 혹은 뭐 선행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먼저 간다라는 네네네. 뜻인데 뭐 경기 동행지수도 있고 후행지수도 있는데 선행지수 중요시하는데 이 선행지수가 뭘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선행지수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네. 그 구성 항목을 이제 크게 양대축으로 나눠보면 네. 금융 쪽의 통화 증가율 또 실물 쪽의 신규 주문 이 두 개의 지표가 양대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화 증가율과 신규 주문.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나쁠 때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경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통화 증가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제 경제 활동을 하기 전에 주문이 먼저 들어와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뭐 라면집을 하든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든 누군가가 주문을 해야 만드는 활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렇겠죠. 신규 주문이라는 건 항상 이제 먼저 시작되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 부분부터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먼저 그 27번 그림 먼저 통화 증가율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미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2월 달까지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 한 25% 수준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주황색 선이 앞으로의 모습을 이렇게 예상해 본 건데 네. 3월, 4월, 5월에 걸쳐서 굉장히 툭툭툭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4월, 5월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기저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역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가율이 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10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시차를 두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름 정도의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올 4분기
그 정도 때부터는 선행지수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통화정책의 변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이러한 어떤 그 유동성이 좀 앞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이제 변화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 맞나요? 아,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상승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네. 뭐 내년에도 인상은 절대 안 해요. 네. 절대 안 하는데. 금리가 자꾸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조금 유동성이 눌리는 효과가 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지수에 바로 영향을 안 미치지만 네. 한 올 가을 넘어서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경기 선행지수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문은 미국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왕성한 소비를 할 거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 달에 미국 사람들 가처분 소득이 무려 2조 달러가 늘었어요. 그림상으로 지금 주황색 선이 작년 4월 달에 크게 늘었는데 네. 이 돈을 이제 야금야금 이제 소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돈을 다 써버린 게 언젠가라고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 11월에 소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돈을 거의 다 썼구나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 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돈을 다 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소득 자체도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에도 이제 돈을 쓰다 보니 그리고 이제 9월까지가 실업수당을 주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가 되면 미국 소비가 약간은 좀 왕성한 부분에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네네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신규 주문도 약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행지수의 정점이 아마도 10월 전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10월 전후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 금리도 조금 이제 하락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뭐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10월까지는요. 네. 네. 그럼 그때까지 좀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진짜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네. 이제 어땠는가 주요 위기 때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네. 29번 17페이지 29번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가 정말로 위기를 겪었을 때를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2000년 초반에 Y2K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리만 사태를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지금처럼 이제 계속 텐트럼을 얘기했던 때가 또 2013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왼쪽에 Y2K 때를 한번 보면 이때도 이제 주식시장과 그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 주가 S&P 500이고 네. 아래가 미국 금리인데요. 위기를 겪으면 항상 둘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부양책을 넣어서 금리도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오를 때 항상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요.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2004년도에 금리에다 이렇게 점선을 걸었는데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경기가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은 2004년도 6월 달부터 미국 FRB가 무려 연속해서 17번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될 때 네. 보시다시피 금리는 2004년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오히려 금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 막상 긴축이 시작이 되면 금리가 내리는구나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리만 사태 때도요. 이제 위기가 진정이 되니까 금리가 쭉 올랐어요. 네네네. 역시 N자형으로 오르죠.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르는. 근데 이때는 이제 제 1차, 2차 양적 완화를 했다가 중단했다, 또 했다 이런 반복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시다시피 금리가 또 쭉 내리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과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를 한번 보면 이때도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에 금리가 쭉 올랐는데 역시 오를 때 N자형으로 오르더라. 네네.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 다시 오르죠. 근데 2014년 연초에 미국이 실제로 이제
테이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금리가 쭉쭉 내리더니만 2014년 10월 달에는 아예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해버려요. 그런데도 금리는 더 내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뭐냐면 아 이게 테이퍼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긴축 얘기를 할 때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네. 실제로 긴축을 시작하면 금리가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럼 이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긴축을 시작하면 네. 경기가 한풀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30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그 위에 있는 주황 색선이 미국 제조업 경기를 뜻하는 ISM 지수인데 긴축을 시작하면 이게 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뭐 그렇다고 무너지진 않습니다. 네, 네, 옆으로 네. 이렇게 흐르면서 아, 더 이상 경기가 좋아지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아래 있는 거는 이제 경기가 기대치보다 좋았냐 나빴냐라는 걸 보여주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역시 네.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지만 항상 기대치를 밑돌면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올 하반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여름까지는 금리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금리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현상은 뭐 인플레를 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근원 PC 위에 보시면은 항상 이게 높아졌지만 네네. 아래 그림에 이제 하늘색 선은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인플레가 항상 낮게 밑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리가 내렸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가 코앞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인플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되게 오래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경기 좋아질 때 이제는 물가가 오나 보다 이랬지만 기대치보다 높았던 적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조금씩 다시 내려가는 그런 네. 현상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 그런 이제 금리에 관한 이제 전망까지 주셨고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그렇죠. 해야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이제 금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사실 뭐 몇 달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로 불렸다면 이미 유동성 장세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실적 장세다 이렇게 네네네. 좀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업종들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22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두에 했던 얘기가 미국의 서비스 업종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네. 네네. 근데 그런 업종들을 이제 리오픈 경제 재개 업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항공, 호텔, 뭐 크루즈라든지 레저엔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5번 그림도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네. 선진국 쪽에서 보면 영국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업종들 주가가 많이 오르는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보시다시피 은행 업종이 제일 많이 오르더라라는 네. 거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은행주가 이제 수혜주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라는 부분이 뭐 지금 뭐 구리 가격 엄청나죠. 또 뭐 에너지 업종하고 연관돼 있는 뭐 유가라든지 뭐 모든 커머더티 가격들이 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호텔 레저 이런 것처럼 소비자 서비스 업종 네네. 이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업종들이 지금까지도 주도주였지만 지금 당장은 이 업종들이 그래도 제일 괜찮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리오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망가진 기술주들은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네. 36번 그림에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S&P 500에서 그로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장주 혹은 뭐 기술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것과 밸류, 가치주의 상대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에는 뭐 주황색 선이 쭉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뭐 압도적으로 기술주, 성장주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금리가 이제 파란색 선인데요.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기술주의 시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주황색 선이 많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가치주들의 부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그 은행, 소재, 또 리오픈 이런 주식들이 이미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지난 한 달 동안 그래도 미국 금리가 조금 내렸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주황색 선이 다시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전고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금리가 잠깐이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을 기술주를 또 건드리는 거 뭐 많이 내렸으니까 왠지 또 저가 매수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렇게 서둘 정도는 아니다. 약간 금리를 조금 더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금리가 다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하반기를 놓고 보면 이제 기술주들도 다시 이제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아, 하반기에는 기술주. 예, 금리가 어느 정도 다시 진정이 될 거니까요. 아. 그러면 한 대충 한 6, 7, 8 전략이랑 90, 10일 전략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모든 그 IT 산업이 3분기가 이제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원래 IT가 3분기 성수기예요. 네. 모든 면에서 이제 3분기 때가 가장 물건이 잘 팔리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한 7월 정도부터는 항상 기술주들이 다시 득세를 하는 IT들이 득세를 아. 하는 그런 시기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조금 더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금리를 계속 주목하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뭐 사실 금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금리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금리. 어쨌든 올해 남은 기간에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의 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그 동안에 부진했던 미국의 서비스 소비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모든 지금 주식시장의 변화의 어떤 주도주도 그것 때문에 변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국의 코로나의 어떤 그 감염자 수의 증감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 잘 한번 제가 투자에 적용을 해서 잘 되면 이제 정프로가 잘 배운 거고요. 잘 안 되면 우리 조익재 위원님을 이제 찾아가도록. 알겠습니다. 네, 항상 원래 그런 거니까.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금리라는 변수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저에게 여러 데이터들을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만 원래 방송을 잘 안 하신다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댓글이 무서워서요. 댓글이요? 제 댓글은 제가 다 삭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주 좀 네. 자주까지는 못해도 좀 종종 한번 좀 와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조익재 전문위원님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